야채 콩물. 야채 콩물이 뭐예요? 약자인데요. 과일, 채소, 콩, 통곡물의 약자입니다. 이 블루존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그들이 먹는 한 음식의 95%가 과일, 채소, 콩이나 통곡물 같은 식물성 식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분명히 먹고 있고 뭐 마트 가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고요. 가공식품, 간편식, 인스턴트 같은 뭐 서양에서 만든 당부화 지수가 상당히 높은 음식들이 다 그 자리로 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건강을 지키고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이 블루존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과일, 채소, 콩,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과채 콩물이 뭐 실제로 뭐 효과가 있다면 따라해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효과가 있다면. 네. 네. 아니 과채 콩물로 건강도 되찾고 살도 뺀 분이 또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직접 모셔봤거든요. 네,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과채 콩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40살 강서인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네. 아니, 뭐,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뭐, 너무 건강해하시고 피부도 좋으셔가지고 다이어트를 뭐 그러니까. 하신 분이다. 뭐 아니 뭐 살이 뭐 엄청 찌셨었다라고 상상이 안 가거든요. 아, 사실 운동하신 분 같아요. 아, 진짜 네. 아니 너무 네. 상상이 안 가는 게 지금 딱 봐도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이게 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탄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또 엄청 날씬해요. 약간 진짜. 타고난 이렇게 날씬쟁이 같은데. 네, 날씬해서. 타고난 날씬쟁이. 네, 살이 쪘을 거라 전혀 생각이 안 되시죠? 진짜로. 그래서 강서인 씨가 얼마나 살이 쪘었는지 증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아. 네. 더 약간 더 네. 살이 지금이랑 완전 다르네요. 얼굴도 다른데? 얼굴도 많이 달라졌어요. 분위기도 완전 달라지셨네요. 저 때는 몇 킬로그램이셨어요? 저 때는 75킬로그램 정도 되었어요. 아이 낳고 오히려 살이 쪄가지고 인생 최고의 몸무게였어요.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럼 체중 감량이 꽤 많이 되신 거네요. 네, 현재 25킬로그램을 감량을 했고 지금 10년째 50킬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진짜 이게 대단한 거죠. 와, 그런데 이제 10년째 유지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관리를 진짜 잘하셨네요. 유지가 힘든데 말이에요. 근데 살도 뺐지만 건강을 되찾았다고 들었거든요. 뭐 혹시 건강 어디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아, 네.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혈당 수치가 높아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관리 못하면 당뇨가 될 수 있다고 저희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으셔서 저도 당뇨 가족력이 있는데 자칫하면 당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출산 후에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도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혈당 수치가 좀 괜찮나요? 네, 과채 콩물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과채 콩물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네, 아니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살도 25kg이나 뺀 과채 콩물 다이어트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진짜, 네. 진짜 우리가 뭐 말이 쉬워서 과채 콩물이지 매번 챙겨 먹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매끼 식단을 어떻게 차리나 이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 게 하면? 저도 아이 키우고 일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복잡한 요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제 다이어트에도 챙길 수 있는 과채 콩물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게 바로 과채 콩물 영양떡입니다. 떡? 떡이요? 떡이요? 아, 떡이라는 네. 소리 귀가 생기 떡은, 떡은 지금 살이 엄청 찐다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했는데 다이어트 할 때 떡은 왠지 금기 음식 식감인데 떡이요? 상금인데 아니 과일 채소, 콩, 통곡물로 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살은 안 찌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10년째 살이 안 찐 걸 보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야, 요 떡 배워봐야겠네요. 네. 네. 자, 살도 안 찌고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다는 과채 콩물 영양떡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혹시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재료 소개 좀 해주세요. 과일로는 곶감,
건포도, 대추, 야채는 아스파라거스와 늙은 호박꼬지, 그리고 콩은 병아리콩과 검은콩을 준비해 주시고요. 통곡물로는 현미 찹쌀가루와 기릿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콩은 하루 동안 물에 불려졌고요. 늙은 호박꼬지는 뜨거운 물에 15분 정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재료를 다 넣은 후에 섞으면 되나요? 야, 네. 국감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드네요. 아니 일단 재료가 푸짐한 것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솜씨가 그냥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냥 네. 편안하게 네. 스피디하게 그냥 네. 네, 모든 재료를 다 빠르시구나. 넣고 네. 네. 지금 귀리가루, 네. 현미 찹쌀가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뜨거운 물 6숟가락 분량이에요. 네. 예, 골고루 넣어준 뒤에 섞어주면 됩니다. 와, 근데 색깔이 벌써부터 되게 보기가 좋아요. 잔칫날 같죠? 뭔가 이렇게 뭐가 되게 조화롭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섞어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재료를 다 이렇게 섞어줬으면 랩을 씌워서 네. 이렇게 밀봉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주세요.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재료만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좀 썰어서 넣고. 와, 진짜 간단하다. 보통 떡하면 찜기에다가 물 넣고 그죠?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막 이렇게 한 15분, 20분 쪄서 뭘 해야 되는데. 김을가 최소 뭐 30분 정도 이렇게 그렇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궁금하네요. 이렇게 해서 떡이 될지. 네. 3분이 이렇게 길어요? 다 돼갔어요.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자 이제 신곡 발표 20초 남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안 해. 친구야. 둘, 셋, 넷. 넷. 친구가 좋다. 남자도. 네, 끝났어요. 남자도. 네, 끝났어요. 시끄럽고 깜깜이 시끄럽게. 끝났어요. 아니, 우리는 그거 없어요.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끝이에요. 네. 다 된 거예요, 그럼? 아니요. 한 번 더. 예. 2분 더 해요. 그때 노래 다시 하세요. 2분 더. 아, 이렇게 되고 다시 좀. 아, 네. 어머! 벌써! 찰기가 생겨가지고 확실히. 오. 괜찮다. 모습이 나와요. 한 번 더 잘 섞어준 뒤에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더 돌려주면 됩니다. 이야. 다시 섞어서. 2분. 2분. 아니, 나는 과일이 떡든다는 걸 노래 다시 과일이 떡든다는 걸 진짜 몰랐어요. 네. 친구가 좋다. 오빠 다시. 친구가 좋다. 막걸리 한 잔에 우정을 나누고 소주 한 잔도 진하게 나누며 좋아 좋아. 아니 벌었어? 1분 남았어. 친구가 좋다. 친구가 좋다. 오늘은 네가 더 좋아. 친구가 좋다. 타이밍 좋다. 타이밍 좋다. 야 진짜. 와. 나 너무 기대된다. 와. 이제 그릇에 기름을 발라놓고 아 발라놨구나. 네, 떡을 골고루 펴줍니다. 진짜 떡 같네. 진짜 떡이에요? 진짜 떡이에요. 떡 같네. 떡이야 떡. 잠시 식혀준 뒤에 잘라주면 과채콩물 영양떡이 완성됩니다. 이야. 진짜 간단하네요. 아니 일단 색감에서 이미 눈에 왔어. 맞아, 눈이 즐거워. 눈이 즐거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시죠. 자, 현미랑 귀리가루.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완전 좋아하는 거. 맛있다. 이렇게. 근데 설탕 안 넣었죠? 전혀 안 넣었죠? 네. 설탕 안 넣었어. 근데 너무 달아. 진짜. 너무 맛있어. 곶감. 야, 곶감이 단맛이. 곰보름. 곰보름. 어머 세상에. 쫀득쫀득하네요. 야, 이게 진짜 왜 그 영양분 있잖아요. 그 맛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콩이 씹히는 거랑 이 아스파라거스의 아삭함과 다 살아있네요, 이 식감들이. 진짜 맛있네요. 어떠세요, 선생님들? 지금 건강하면서 앞으로 나이 들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 강서인 씨처럼 저렇게 날씬해지고 싶은데
하루 세 끼 이것만 먹으면 저렇게 빠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네, 강세진 씨 같은 경우는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음식도 잘 챙겨 드시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몸매가 되신 거고 지금 먹은 떡은 인공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재료로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아, 근데 맛은 어떠냐고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현미와 키리 가루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떡인데 이 떡인데 이게 정말 다이어트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먼저 쌀가루보다는 현미나 귀리가루가 당지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드는 거를 봤더니요. 우리가 이제 씹을 수 있도록 과일, 야채 덩어리 그리고 통곡물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셨을 때 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과채 콩물 떡을 같이 드시면 칼로리가 조금 과잉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식사 대신 조금씩 드신다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당지수도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포인트는 식사 후가 아니라 식사 대용이라는 거예요. 예예, 그거를 제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대용, 예. 간식이 아니라 정말 좋죠. 아침 대용인 거예요. 식사 대용. 네. 자, 이렇게 블루존 사람들처럼 살도 안 찌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맛있는 요리 알려주신 강선 씨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과채 콩물 영양떡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도전하세요. 요즘에 혈당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혈당 다이어트를 좀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혈당 잡고 체중 감량까지 가능한 건강 다이어트 솔루션. 공이한테 붉은 보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와 많다. 글루어트를 도와줄 동해 붉은 보석. 그 정체는? 기존의 다이어트 상식을 파괴하고 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글루어트의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청결술에서 공개된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다이어트 방법들 그리고 대망의 2024년 올여름을 대비 중인 다이어트족을 강타한 새로운 다이어트 패러다임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과연 키워드는 무엇일까? 새로운 다이어트 키워드는? 키워드는 바로 혈당입니다. 이번 여름을 강타할 새로운 다이어트의 정체는 바로 혈당이다? 혈당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닌 자신의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분비를 줄여 혈당만 낮춰도 살이 빠지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글루어터라고 부릅니다. 포도당을 뜻하는 글루코스와 살 빼는 사람 다이어터를 합친 새로운 합성어 글루어터. 혈당이 낮아질수록 지방분해 효소가 활발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면 체중도 쉽게 빠진다는 것. 따라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혈당 조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실제 SNS에서도 혈당을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소혈당 측정기부터 채소부터 시작해 단백질,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거꾸로 식사법까지 글루어트의 진심인 사람들. 그렇다면 글루어터가 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글루어터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돈도 별다른 도구도 필요 없이 오로지 두 다리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그 최적의 방법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일상에서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매일 행하고 있었던 걷기. 그런데 이 걷기가 어떻게 글루어터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일까?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의 활동을 통해 혈류 안의 당이 연소해 인슐린의 필요량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슐린의 조절이 이루어지며 혈당 또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걸음으로써 칼로리까지 소모되어 체중 감량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 걷기 운동이야말로 글루어터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걷기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그렇다 보니 네발 걷기, 뒤로 걷기, 맨발 걷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러나 걷기를 꾸준히 하는데도 노력한 만큼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걱정인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고 무조건 걷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걷기와 효율적인 걷기 딱 한 끗 차이인데요. 같은 시간을 걷더라도 운동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끗 차이만 알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헛걸음이 되지 않을 효과 만점 걷기 방법 대공개! 준비됐어? 응! 시작하자! 준비 시작! 모처럼 엄마와 딸도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에 나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데. 같이 좀 가! 같이 좀 가자고! 왜 이렇게 못 와? 너 요새 나 몰래 좋은 거 먹고 있냐? 왜 이렇게 잘 걸어? 먹는 건 아니고 내가 요즘 챙기는 게 있어. 뭔데? 나도 좀 줘봐. 과연 걷기 속도를 높인 딸의 비장의 무기는? 뭐야 이거? 껌 아니야? 이 껌 씹으면 잘 걸을 수 있어. 나도 지금 씹고 있잖아. 응. 무슨 고작 껌 하나 씹는다고 걷는 게 달라지겠냐? 아유 진짜야. 이 껌 씹으면 잘 걷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걷기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껌을 씹어라? 실제로 껌 씹기는 인터넷상에서 의견이 분분한 속설이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오늘 실험을 도와줄 실험맨은 건장한 신체를 가진 28살의 정현우 씨. 시작하실게요. 실험은 무동력 트레드밀에서 껌의 씹기 유무만 달리하고 30분간 걷기를 진행한 후 칼로리 소모량과 이동 거리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실험 시작 10분이 경과하자 실험맨의 얼굴에 조금씩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끝났습니다. 실험 종료. 네, 30분 지금 걸으셨잖아요. 네. 그럼 어떠세요? 뭐 힘들다거나? 원래 걷는 거 좋아해서 그래도 할만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힘들진 않아요. 일반 걷기 운동 결과 이동 거리는 3km, 열량은 137kcal가 소모됐다.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정한 체력 분배를 위해 2시간가량 휴식을 취해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줬다. 2시간 휴식 후 걷기에 돌입하기 전에 실험맨에게 무설탕 껌을 전달했다. 실험맨 껌을 씹으며 자연스럽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잘 끝났습니다. 칼로리. 결과를 확인한 실험맨 크게 놀란 모습인데 걸을 때는 그냥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기록 보니까 확 티가 나네요. 대체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놀라는 것일까? 놀랍게도 껌을 씹고 걸었을 때 이동 거리는 물론 소모된 칼로리까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히 껌 씹을 때 좀 더 빨리 걷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걸었을 때보다 껌을 씹고 걸었을 때 걷기 속도도 더 빨라졌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껌을 씹을 때 리듬감이 심박수를 올리기 때문인데요. 심박수가 이제 높아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같은 동작을 해도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씹는 동작은 두뇌를 활성화시켜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걸을 때 껌을 씹게 되면 걷기에 대한 집중력이 향상돼서 걷는 속도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껌을 씹고 운동했을 때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 약 2.4kcal 이상 열량을 더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경기 중 선수들이 껌을 씹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집중력을 올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껌 씹기 외에도 빠른 비트의 음악을 들으며 걷는 것도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빠른 비트의 음악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게 해주는데요. 신체는 더 빨리 움직이게 돼서 더 많은 에너지를 분출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분당 120bpm 이상의 음악들이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즉 효율적인 글루어트의 걷기는 무설탕 껌을 씹고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며 하는 것이 좋다. 모두가 잠든 조용한 새벽, 돈이 잠들어 있는 딸에게 찾아온 의문의 불청객.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왜? 아, 손에 갖다 씁니다. 예예, 빨리 채비 운동 가자.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나는 저녁 먹고 소화시킬 겸 운동하는 게 더 좋다고. 나 더 잘래. 아침에 걷기 운동하면은 혈당도 낮아지고 살도 쫙 빠지대. 어서 가, 어서 가자. 아, 싫어. 밤에 안 돼도. 걷기 운동, 낮과 밤 중 언제 하는 것이 더 좋을까? 혈당과 체중 관리를 위해 걷기 운동의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이른 아침 운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혈당과 체중을 낮추려면 이른 아침에 걸어라? 운동할 때 체온은 천천히 올리는 게 몸에 좋은데요. 사람의 체온은 새벽 2시에서 6시에 가장 낮고 이후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걷기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체온이 천천히 높아지면서 체내 혈류가 활발해져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끗 차이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걷기 운동. 그래서 준비했다. 글루어터 걷기 3단 법칙.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먼저 언제? 이른 아침에. 그렇다면 어디서? 경사로에서 해라. 경지 걷기보다는 경사로에서 걷는 것이 더 많은 근육을 단련시키게 되고, 따라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사로에서의 걷기 운동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켜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글루어터 걷기 3단 법칙. 어떻게? 배낭을 메고 걸어라. 혈당과 체중 감량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걷기 방법으로 로킹이 있습니다. 로킹은 군대에서 격렬한 훈련으로 꼽히는 행군에서 나온 말로, 무게가 있는 배낭이나 조끼를 착용하고 걷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낭을 짊어지는 것만으로도 운동 강도가 높아지고 훨씬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낭의 무게는 체중의 2에서 4%가 적당하다고 한다. 혈당은 낮추고 체중 감소 효과는 높여줄 글루어터 최고의 운동, 걷기. 그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이른 아침에 경사로가 있는 곳에서 배낭을 메고 걷는 것을 추천한다. 아침부터 구령을 외치며 힘차게 계단을 오르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정정아입니다. 그런데 정아 씨, 아침부터 뭐 하고 계세요? 보시다시피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운동이 되거든요. 1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이 계단 오르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애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기 등원하기 전이나 좀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계단 오르기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제 몸매 보셨잖아요. 진짜 살쪘을 때는 몸이 이래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무거웠거든요. 정정아 씨는 출산 6개월 만에 22kg을 감량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감량 후에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답니다. 저희 집안이 당뇨 병력이 있거든요.
특히 외가 쪽에 엄마부터 시작해서 이모들도 쭉 당뇨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건강검진할 때나 이렇게 혈당을 재보면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다이어트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출산하고 나서 22kg가 쪘을 때 요요가 그렇게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변에서 혈당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혈당 조절에 좀 관심이 많아졌고 노력하고 있어요. 단기간에 살을 빼 요요 현상으로 고생했던 정아 씨는 매일같이 운동하며 혈당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우 다리야. 아 동원도 시켜야지. 아 동원 준비 다 했을라나.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유 그래도 개운하네. 아유. 야 여보. 어 여보. 어. 어. 하이마. 동원 준비 다 끝. 아 잘했어. 하이마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저. 맛있죠? 어머 귀여운 하이미가 어느덧 세 살이 됐네요. 하이마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린이집 잘 갔다 와. 가자. 빠이빠이. 여보 고마워. 하이미 신발 멋있나? 아유 아침에 정신 없네. 아유 이제 뭐 좀 먹어야 되겠다. 하이미를 등원시키고 나서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정아 씨. 오 정말 간단해 보이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거하게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안 먹기에는 너무 공복이 기니까 이렇게 아보카도랑 바나나랑 코코넛 워터랑 1대1대1로 해가지고 먹으면 영양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혈당도 낮춰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이름하여 아바코 주스로 건강하게 아침을 채우는 정아 씨. 워킹맘의 아침 식사로 이만한 게 없겠죠? 아우 좋아. 어 잠깐 지금 몇 시야? 어 늦었다. 갈 준비해야 되겠다. 아 준비해보자. 외출 준비를 위해 빠르게 옷장 스캔에 들어간 정아 씨. 아 제가요 옷이 좀 많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한 12년 정도 된 옷이거든요. 요 바지에 몸을 맞추려고 무던히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안 버리고 계속 몸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랑 조끼랑 해서 됐다. 어머. 아유, 진짜. 어, 이래야. 어, 좀 전에 신랑이 완료해줬어. 너는 애들 등원했어? 했지. 아유, 진짜. 오늘 오랜만에 만나니까 못 부르고 나와, 알았지? 아, 알았어. 우리 재밌게 놀자, 오늘. 아, 오늘 자유부인 하자. 오케이. 아. 자유부인 정정아 씨가 찾은 이곳은? 여기 뭐야? 정아야! 왔어? 잘 지냈어? 어. 야. 아, 근데 무슨 여길 불러? 뭐야? 익스트림 태권도장이라고 우리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돼. 애 키우느라고 우리 운동도 못 했잖아. 아, 운동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이게 지금 가능할까 이게? 가능해. 가능해. 옷 갈아입자. 옷부터 갈아입고 아, 그래? 우리 해보자. 아니 나 지금 오늘 회원 가입하라고 이런 거 아니지? 그런가? 그냥 놀러 온 건데 잠깐만. 다양한 무술의 매력을 태권도에 접목해 태권도 그 이상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익스트림 태권도에 도전하게 된 정아 씨. 태권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태권도 동작으로 이제 서킷 동작을 배워볼 건데 좀 고강도 운동의 동작들이 많아요. 아, 네네. 몸을 좀 풀고 나서 네. 수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태권도 했었습니다. 몇 단? 초등학교 5학년 때 노란 때까지 따다가요. 무서워서 그만뒀습니다. 네, 조기 은퇴하셨군요. 네네.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태권도 동작들을 배워보는데요. 오, 태권 정신만큼은 검은 띠네요. 와, 아니 둘이 이렇게 운동하는 부부가 만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잖아. 그쵸? 네, 맞아요. 네. 롤모델인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구르는 정아 씨. 내친 김에 물구나무 서기까지 도전해보는데요. 오! 와 진짜 잘해 진짜. 확실히 이게 막 코어 힘도 그렇고 이게 피가 한번 거꾸로 솟으니까 혈액 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칭찬은 정정화도 운동하게 한다. 태권도 하면 빠질 수 없는 성판 격파까지 도전! 와! 야, 웬일이야? 아! 진짜 승승 정말 잘했어. 야, 운동 진짜 많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배고프다. 배고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집에서? 아니, 집에서 먹지 말고 밖에서 먹자. 좋지. 근데 또 밖에서 시켜 먹는 거는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진짜 우리가 운동으로 몸을 쫙 깨끗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속을 건강한 음식으로 내가 채워줄게. 애들 없는 곳, 진짜 결혼 사진 안 걸려 있는 곳에서 밥 먹자고. 너무 친해. 어머.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빨리 가자. 빨리 우리끼리 가자. 우리끼리. 한바탕 운동 후 한결 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배고픔을 달래러 가는 두 사람.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정아 씨가 아주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다는데요. 여기야. 예쁘지? 우와. 어때? 진짜 예쁘다. 이런 데를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으로 서치하면 진짜 괜찮은 데 많거든. 너무 좋다. 그치. 나중에 한번 또 와야 되겠다. 또 오자. 그래. 가자. 아, 주방도 좋고. 어우, 쿠킹 여기... 스튜디오의 하이라이트. 주방에 입성한 두 사람. 정아 씨가 식사를 거르지 않으면서도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었던 건 식습관을 바꾼 덕분인데요. 기왕이면은 저염으로 먹는 게 몸에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저염식으로 요리를 해줄 거야. 그래서 뭐 해줄 건데? 그 멸치 강된장에서 우리가 싸 먹고 양배추 계란전 그리고 새송이 구이. 맛있겠다. 맛있겠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습관을 바꿔보자고. 알겠어. 응. 오케이, 알았어. 배우 정정아의 스타 건강 사전. 짠맛을 포기할 수 없다면 어린이 간장과 소금 같은 저염 조미료로 요리하라!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습관에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의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간장이나 어린이 소금 등 저염 식재료를 통해 요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맛은 그대로! 나트륨은 확 낮춘 정정아의 다이어트 저염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야. 와, 뚝딱이다, 진짜.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 보인다. 먹어도 될까? 자, 우리 맛있게 건강하게 먹고 느신하고 예뻐집시다. 네. 나트륨 걱정 없이 마음껏 먹는 두 사람. 과연 맛도 합격일까요? 맛있어! 괜찮지? 저염식 맞아? 진짜 맛있다. 애를 키우면 애밥 따로 우리밥 따로 차려야 되잖아. 근데 이게 저염식이다 보니까 애랑 어른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 거야. 염분 수치도 떨어지지, 그리고 혈당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 얼마나 좋겠어. 야, 진짜 다이어트 식단이 이렇게면 맨날 맛있게 먹겠다. 아, 그러니까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올해가 그래야 여유가 안 온다니까? 육아 동지들만 아는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는 두 사람. 배고프다. 배불러도 좀 죄책감이 없어지잖아. 근데 진짜 배부르고 진짜 맛있다. 아유. 식사를 마친 정아 씨가 가방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거 하나를 먹어야 식사가 끝나는 거야. 이게 뭐야? 받아봐. 이게 양춘사 추출물이라고. 일단 먹어봐. 정아 씨가 양춘사 추출물을 챙겨 먹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니, 나도 사실은 그 혈당 관리하고 뭐 다이어트 하면서 진짜 요요 많이 오고 힘들었거든. 맞아. 근데 이거 먹으면서 요요를 많이 좀 관리를 했어. 정아 씨가 출산 후 22kg을 감량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양춘사 추출물 덕분이었다는데요. 우리 요요 때문에 항상 걱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문제된 게 이렇게 혈당을 낮추려니까 다이어트가 안 돼. 또 다이어트에 맞춰서 먹으려니까 또 혈당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만 더 찌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양춘사를 먹고 나서 혈당이 많이 조절이 되니까 병원에서도 건강검진 얼마 전에 받았거든? 근데 뭐 혈당 가지고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나도 임신당뇨였잖아. 그래, 그래. 맞아. 근데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먹으면 혈당 관리가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보통 이제 우리가 막 돈 아까우니까 밥은 막 5천 원짜리, 6천 원짜리 100만 먹어도 후식으로 뭘 먹냐?
케이크배 따로 또 뭐 커피 따로 막 달달구리한 디저트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 나 밥 조금밖에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맞아. 사실은 밥은 적게 먹지만 그 뒤로 후식을 진짜 막 혈당 올라가는 거 엄청 먹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절해야겠지만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걸 먹으면서 스스로 조절을 해야겠더라고. 네, 반성합니다. 같이 배우는 거지. 그래, 하나만 더 줘봐봐. 그래? 챙겨가게. 야, 통 크게 줄게? 진짜! 아우, 나 진짜 좋아. 진짜 찐이야, 찐. 정아야. 고맙다. 우리의 친구 우정은 2024년도도 계속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두 사람의 우정, 건강 모두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다음 날 배우 정정아 씨가 병원을 찾았는데요. 혈당을 잘 잡아야 건강하고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된다고 해서 무던히도 많이 노력했거든요. 과연 제가 그동안 잘 했는지 오늘 결과를 들으러 왔습니다. 정정아 씨의 현재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인바디 검사와 혈압 측정 및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정아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검사 결과가 어떻게 잘 나왔을까요? 제가 나이가 있고 또 이게 혈당이 조금 걱정이 돼서. 네, 또 뭐 네. 가족력도 있다고 네, 들었는데 네. 체성분 분석 결과를 보면은 BMI라든지 체지방률 이것도 모두 다 정상 범위에 들어 있고 뭐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이 그래도 양호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요. 네. 다행히도 이제 당뇨에 대해서는 아직은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저희가 체크했을 때 식후 혈당이 100일 나오셨어요. 네. 식후에 100일이시면은 네. 당 조절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식후에 혈당이 치솟게 돼요. 그래서 치솟는 혈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정정아님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네. 그리고 다른 것 결과 보면은 당화혈색소도 5.0으로 좋으시고요. 네. 콜레스테롤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76으로 매우 양호하시고 상당히 이제 콜레스테롤 상태도 좋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혈당 오르는 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 혈당도 낮춰주고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양춘사 추출물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걸 좀 꾸준히 먹고 있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내심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 결과가 말해주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양춘사 추출물이 이제 식후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후혈당이 높아지지 않으면 네. 몸에 지방이 쌓이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혈당 조절이라든지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처럼 식이습관, 운동 꾸준히 하시고 네. 양춘사 추출물도 챙겨 드시고 하면은 향후에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정아님 같은 경우 당뇨 가족력이 있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요요가 온다거나 살이 다시 찐다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감량 후 지금까지 3년 동안 비슷한 체중을 유지하고 계신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배우로, 아내로, 엄마로 최선을 다해온 진정한 멀티테이너 배우 정정아.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예쁘고 더 건강하길 바랄게요.